스타트 잠깐만. 윤범주 변호사 바쁘게 스케줄 체크. 여기요, 커피. 아, 야, 들어가시면 안 돼요, 들어가시면 안 돼요. 네. 그거 꼭 사오라고 하셨잖아요. 좀만 물러나야지, 좀만 물러나야지. 사연 찍으시면 안 돼요. 뭐야, 좀만 물러나야지. 그래! 네? 뭐야, 나오세요. 들어오시면 어떡해, 뭐 하세요? 야, 잘 말해야지. 누나, 문익점 선생이라뇨. 너 목가시 밀수한 문익점 선생 몰라? 그 부태롱인가 어딘가에 목가시 딱 뜯... 목가시. 컷! 네. 자, 오케이. 네, 뭐 그냥 제가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. 제가 뭐 촬영이다 뭐다 숨쉴 틈도 없이 바쁜데 어제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. 그래서 레포트까지는 힘들어요, 솔직히. 그래서 말인데요. 아, 좀 도와주세요. 아, 뭐 썩 기분 좋은 참... 그놈의 뉴스와 기사가 헷갈려서... 그냥 제가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. 뭐 제가 촬영이다 뭐다 숨쉴 틈도 없이 바쁜데 어제 뉴스가 하나, 기사가 하나. 네. 천송이 씨. 그동안 내서 만나와서 죄송합니다. 아. 첫 장의 개론은 1999년 논문 데이비슨의 심리철학과 죄송합니다. 첫 장의 개론은 1999년 논문 데이비슨의 심리철학 발음 이러네. 죄송합니다. 그 뒤의 사례와 예시들은 1996년 발표된 논문 사랑 태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. 죄송합니다. 거기서부터 할게요. 한 장 더 넘기. 그 뒤의 사례와 예시들은 1996년 발표된 논문 사람 죄송합니다. 1959년 발표된 죄송합니다. 1959년 발표된 사랑으로서의 경험이성 경험. 맞죠, 경험이성. 와, 죄송합니다. 왜요? 뭐 혹시 내가 어젯밤 취해서 그쪽 집에 잘못 들어간 것 때문에 그거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, 지금? 아, 죄송해요. 잊어버렸다. 실수였어요. 나 지금 완전 황당한 거 알아요? 안에 여기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? 다시 할게요. 마이크 하나 왔대. 켜! 나 지금 완전 황당한 거 알아요? 어우, 저 어디 봐요? 왜 이래? 그 구두. 그쪽 건가? 아, 그럼 내 거지. 협찬일까? 이거요. 우리나라에서 딱 한 켤레 있는 거 제가 산 거예요. 제가 개나소나 막 신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.
걔나 소나 신는 거 신고 그러는 여자 아니에요? 나 지금 완전 황당한 거 알아요? 아, 나 여기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? 아, 이거 괜찮아? 왜요? 아, 뭐 혹시 어젯밤 내가 취해서 그쪽 집에 잘못 들어간 것 때문에 그거 따지려고 이러는 거예요, 지금? 아, 저거 안 지나가. 아니. 실수였어요.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뭐 살다 보면 술도 먹고, 어? 먹다 보면 술도 취하고, 어? 취하다 보면 실수도. 이거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지갑. 아니, 지갑 갖고 와. 지갑 가져. 지갑. 난 누구처럼 남의 돈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. 나도 나 먹고 살 만큼은 버니까. 뭐? 이게! 뭐예요? 여기 어떻게 온... 나가자. 나가긴 어딜 나가. 이것 봐! 나 지금 이 기집애랑 얘기 중인 거 안 보여? 괜히 껴들지 말고 가자! 몰랐나 본데 난 누구처럼 찌질하게 남의 돈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. 나도 나 먹고 살 만큼은 버니까. 뭐? 이게! 죄송합니다. 액션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제 여식의 목숨을 구해주시어 큰 은혜를 입었으니 뭐라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계시는 동안 편히 드시고 쉬시길 바랍니다. 자, 빨리 주문 좀 갖다 줘.